시편 26장 8절. 우리 정혜영님은 시편 전공인 것 같아. 주여, 나는 주께서 거처하시는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였나이다. 그래서 질문은,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거처하시는 집은 어디를 뜻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혜영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닌 것 같아. 지난번에 그 카톡방에 올린 글 있죠. 그게 32편이던가? 시편? 30편에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배옷은 뭐예요? 배옷은 상을 당했을 때 배옷을 입잖아. 그렇죠. 내 슬픔이 변하여 나를 춤추게 하셨고 나의 뭐 배옷도 슬픔이나 같은 뜻이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 띄우셨다. 주께서는 내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이 글을 올리셨대요. 그렇죠. 그래서, 정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세상 슬픔을 다 짊어지신 것처럼 보였어요. 예. 춤이라고는 전혀 꿈도 못 꾸던 그런 분으로 보였어. 이제 여러분, 이 생기가 들어왔다.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육적으로 보던 것을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 하나님의, 예, 항상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조건적으로만 보던 나를, 이제는 그 정반대로, 그게 영적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춤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제 그참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기서는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공감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지금 암에 걸려서 몇 번 재발하고 뭐 이제 뭐 다시 또 방암을 하느니만은 해봐야 이제 재발한다는 것도 다 알게 돼버렸고. 급판에 춤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것도 오케이?
이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랑하시니까 뭐 더 큰 게 뭐가 또 필요하겠냐? 이제 이런 마음.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이게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제 그걸 느끼니까 그걸 느끼기 전에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뭐 그냥 그렇게 보여요. 주께서는 내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나에게는 감동이 안 와요. 근데 이제 같은 영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다윗은 굉장히 어렵게 그 이제 어려운 시간 많이 이제 거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판에 이제 이런 정말 이 마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죄를 지어 가지고 젊은 장교의 아내를 겁탈하고 큰 느끼는 죄책감과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윗을 참으로 많이 괴롭혔다. 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꾸 나타나니까 이거를 빨리 이제 그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단은 사람을 잘 알아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자기한테 너무너무 불리해진다. 사단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딱 그렇게 생각하도록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 사단은 안심해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 줘버리면 그 다음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해. 그 전도해봐야 무슨 하나님만 알려줄 거라. 조건적 하나님 알려줘. 사단은 뭐 방해를 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는 무엇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내 유전자는 아직도 나의 죄의 본성, 조건적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또 아차하면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 엄청난 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다음에 그 젊은 장교의 아내 이름이 바세바죠. 바세바를 이제 급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세바가 임신했을까 봐.
임신했을까 봐. 그 임신한 게 탄로 나면 그 혈기 왕성한 전문 장교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 장교를 죽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 장교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야. 자, 그래놓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은 뭐예요? 성령이지.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다윗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헷가닥 하면 지울 수가 있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거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성령을 받아도, 이쁜 여자가 오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간다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마누라가 어떻게 꼬집는다니까. 왜? 그 본능이, 그런 죄는 나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적 죄가 아직도 스며있는, 스며있다는 말은 내 몸에 깔려있는, 즉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 속에 입력되어 있는 나의 변질된 유전자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배웠잖아. 그 초파리들이 어떻게 한다고? 응? 생각 안 나요? 초파리들이 암컷 수컷이 이제 수컷이 암컷을 만나면 예, 본능적으로 행동을 한다니까요. 자 여기 나이다. 자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와가지고 T세포가 막 싸우다가 드디어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어떻게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결국 그 싸움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 싸움이 이제 끝나야 되죠. 그러면 유전자가, 그 싸우던 유전자가 꺼져야 돼. 그래서 그 싸움이 지금 얼마나 싸워야 될지, 얼마나 격렬하게 싸워야 될지, 얼마나 이제 싸움을 점점 이제 줄여가야 될지를, 그거를 조절하는 T-reg라는 세포가 있고, 그 T-reg 속에 있는 유전자를 조절해서, 조절하는, 조절이 되게 되어 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나는 몰라, 지금. 그런 상황이 내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그 조절을 T-reg의 유전자를 하나님이 조절해서 결국은 그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 이식받은 장기를 공격하는 T세포를 조절해서 이거는 이식받은 장기고 이거는 필요하니까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그것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걸 제가 깨달으면서, 그렇다, 맞다, 라는 그 영적 의미가 더 아름다웠어요. 그걸 제가 미처 어저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는 정반대야. 우리의 본성은 철저히 조건적이야. 무조건적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불편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도 그 불편함은 아직도 내 유전자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본능적인 이 불편함은 유전자에 그대로 남아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대로 나타나버려. 우리가 병아리를 이제 계란 부화시켜가지고 병아리가 이제 되면 이 박스에다가 병아리를 놓고 우리 방에서 키운 적이 있어요. 왜냐면 방에서 키우고 싶더라도 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들여다보는 게 막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이제 우리 진이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귀엽잖아. 근데 병아리만큼, 이 병아리는 너무너무 귀여워요. 막 노란 게 그냥 뽀송뽀송 해가지고, 막 이 부드러운 게 정말 부드러우면 뭐라 그래요? 보드랍다 그래요, 경상. 아주 부드러워. 그리고 너무너무 이뻐. 악한 구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것 같아. 착해도 이것들만큼 착한 것이 어디 있을까 싶어. 근데요, 이것들도 뉴스텍 건강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사료를 먹이잖아요. 요즘 병아리 사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사료를 주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건강식을 만들죠. 그 채소들을 해가지고 쫙 이제 병아리들 막 목구멍이 조그마하니까 이게 너무 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쫙 이렇게 막 거의 가루로 만들다시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뿌려주면 먹는데, 얘들이 사료 먹다가 이 채소 이래 가지고 주면 미쳐요. 사료는 그냥 콕 집어 먹다가 이 채소를 탁 해서 싹 주면 막 딱말총 같이 먹어요. 그것도 배운 거 아니잖아. 그치. 본능적으로 그렇게 땡기고, 막.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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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도망가려고. 그 왜 도망갔나고 보면 그 좀 좀 큰 거를 하나 집었어. 큰 거를 집으면요, 이제 아마 큰 거 집은 병아리의 마음이 아마 대박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대박 그러면 대박 그러면 즉시 토끼예요. 왜 도망을 갈까? 뺏겨. 네, 뺏어먹는다 이거지.
그런데 다른 병아리들은 여기만 아주 충분히 있어. 넉넉하게 있어. 그래도 뺏으러 가요. 유치원 애들 같죠? 그렇게 이쁘고 착해 보여도 상황이 딱 벌어지면 뭐예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런 본능을 죄라고 불러. 그 본능이 행동으로 안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병아리들까지 조건적으로 변해 있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 암컷, 수컷, 학이 교미하기 전에 뭐 해요? 예? 학춤을 춰요. 그렇죠. 자, 이 무용을 뭐 배웠어요? 레슨 받았어요? 이게 또 유전자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전자의 생기로 신호를 탁 보내면, 이 암컷, 수컷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춤추고 싶은 유전자가 있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춤을 추게 하는, 그래서 춤을 추게 하는, 그 물질이 나와야 돼. 그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파민 유전자를 다 켜주고, 도파민이 나면 우리는 춤추고 싶어. 지금 춤추고 싶다는, 정혜영 씨는 지금 도파민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성경 말씀을 다 강의를 듣다가, 와, 너무 좋아. 야, 그렇지. 내 병, 이제는 그거는 걱정할 게 없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고, 처리해 주실 거고, 내가 할 거는 내가 하려고 해도 할 게 뭐예요? 없다니까.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가만있죠. 자,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유전자에 그대로 숨겨져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나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또는 죽을 몸이라고 불러. 죽을 몸, 영어로 하면 mortal body. mortal body. 죄의 몸은 body of sin. 죄의 몸은 body of sin. 죽을 몸은 the body of death. 이 사망의 몸.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았지만 내 몸은 아직도 뭐예요? 죄의 몸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나 다윗도 아름다운 남의 젊은 장교의 부인인데 다 이렇게 본 순간 그냥 헷가닥 해버렸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마시옵소서 라고 이제 그 시를 쓴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수컷이 암컷을 저기 오는 여자가 참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때부터
행동을 달리해요. 예. 네. 그 수컷에게 이제 암시 그 의도를 전달해야 돼. 나 당신이 마음에 든다. 나하고 함께할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데, understanding, 무선적, 유전적, 유전적 genetic construction, 유전적 구성, 유전자의 이 행동이 이미 입력되어 있다. 그렇죠? 뭐가? behavior는 행동이죠. 자, 어떤 행동?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 행동은 어느 수컷이든지 다 똑같아요. 이건 배운 것도 아니고, 유전자에 그냥 깔려 있어. 어떻게 깔려 있냐면, 이 암컷이 이제 가면 수컷이 저쪽에 있다가 이 암컷을 보고 마음에 들면, 또는 이쪽에 있다가, 반드시 수컷은 이 암컷의 우측으로 옮겨야 돼. 이 좌측에서 접근하면 암컷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걸로 그냥 신호가 안 와. 그런데 이 수컷이 이쪽 우측으로 옮겨서 그것도 일정한 각도가 필요해요. 이 몇도 각도예요. 이게 이제 암컷, 예? 정면에서 보면 몇도 각도예요? 45도 각도예요. 그러니까 수컷은 반드시 암컷 우측 45도 각도로 접근해요. 그러면 암컷이 속으로, 암컷은 이런 경우에 절대로 아는 척을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 암컷이 어떻게 생각하냐? 어머머. 올 때가 왔구나. 그것을 이 암컷은 감지를 해. 감지를 하는데, 암컷은, 이제 이 암컷들은, 그러니까 감지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머, 그러세요. 어서 오세요. 이러지를 않아. 이 초파리들 마저도. 얘들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반응하도록 유전자에 깔려있냐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른 척. 모른 척. 아무 일도 없다. 그래서 암컷은 계속 보세요. 계속 직진했죠. 그렇죠? 여기 있다가 이제 직진. 모른 척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이 수컷이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말고 이만큼 지나갔을 때 이 수컷은 이 부위, 건드리는 부위가 있어. 이 부위를 살짝 건드리면서, 차라도 한 잔. 그러니까. 예, 이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니까. 이게 누가 짜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이 짜는 프로그램. 그렇게, 이게 참, 하나님은 이 초파리들도 그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이렇게 아름답게 운치 있게, 예, 운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탁 만드는, 그게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볼 때 미치는 거지. 여기 유전자에 깔려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암컷이 정지해요. 정지하자마자 이 수컷은 빨리 위치를 바꿔서 이 우측 가슴 쪽에 가서 이 오른쪽 날개를
진동시켜. 진동시키면 소리 날 거 아니에요. 오른쪽 나를 진동.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일정한 주파수로.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그런 이제 암컷이 뿅 가. 뿅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결국 이렇게 끝나도록, 이건 너무 오래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되게, 여기 보세요. 초파리들은 이렇게 이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초파리들이에요. 얘들은 이쁘잖아. 그렇죠? 색깔도 이쁘고. 그렇죠. 이쁜 애들은 이쁜 짓을 해. 참.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초파리들은 그 과일파리라 그래요, 우리가. Fruit fly라고 그러는데, 이 과일을 줘야 향긋하고 달콤하고, 그거를 당분을 빨아먹고 사는 과일로부터, 그런 파리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쁜 거 먹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똥파리 알죠? 똥파리들은 생긴 것도 똥파리처럼 생겨서. 걔네들은 뭐, 이쁜 짓 이런 거는 몰라요. 걔네들은 교미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냐면, 그냥 덮쳐, 그냥. 무조건 덮쳐버려, 그냥. 무엉! 해도 부다다닥 하고 휙!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똥파리들은 똥파리 짓을 하고, 초파리들은 이쁜 짓을 해. 이게 참,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안 만들었으면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없어. 이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얘들아 다 이거 모든 자연계는 내가 뭐예요? 내가 만든 거고 나의 뜻이 다 들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똥파리 같은 존재고, 근데 우리가 드디어 아 우리는 똥파리들이구나라고 깨달을 때, 깨닫고 그럴 때 똥파리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나도 초파리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똥파리는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그 똥파리를 초파리로 새로운 이쁜 초파리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뻐봐야 똥파리 속에서 좀 이쁜 똥파리일 뿐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폼 잡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이런 사람 같이 뿅 가가지고 죽고 못 살아. 그 똥파리끼리 노는 거야. 이런 수준이, 천국은 이런 수준이 아니다, 이거야. 이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적 수준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받을 것이다.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아, 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 성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이 몸은 아직도 그런 죄의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나 결국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받아가지고 정말 천사와 동등한 그런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왜?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죽은 자의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죄의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산 자라고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겨주시고 나는 너를 반드시 부활시켜서 재창조를 해서 진짜 내 자녀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십자가를 봐도 구약에서 구약 그러면 옛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옛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전부가 다 모든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이나 이게 다 하나님이 때가 차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고 너희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십자가에서 드디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렇게 지키신 것처럼. 지금 믿는 우리에게는
너희들 아직도 그대로 죄의 유전자를 가진 몸이지만은 나는 너희 속에 거할 거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집을 찬양할 것이다. 그 집을 주님이 계시는 집, 주님이 계시는 집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주님의 집이 뭐 어디냐? 여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천국이 이 땅의 천국이 언제 건설될 것입니까?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다고. 우리 각 사람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저절로 천국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있고 사람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천국이 돼버린. 왜? 우리 마음 안에서 천국이 건설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암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왜 이렇게 내가 항암 치료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 하나님은 왜 낫게 안 해주실까? 이건 나한테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게 분명해. 너무나 원망스러워. 이게 지옥이지. 그래서 여러분 지옥 불이라고 얘기해요. 응? 지옥 불. 지옥 불은 무슨 불인지 그 불이 저기 어느 구석에 지구 한 구석에 있는 불이 아니라 지옥 불은 어디서부터 가지고 나를 크게 괴롭혀. 마음속의 불이야. 그래서 열불 난다 그러잖아요. 그 열불이 지옥이고 그 열불이 있는 곳이 내 마음속이니까. 그것이 천국으로 변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계신 곳 여기가 천국으로 화하고 이 천국으로 화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마다 내가 어디를 갔는지 그것도 천국이 된다. 이런 그래서 여기에 천국이 진짜 이루어지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천국은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 와 있는 이 집이 하나님이 와 계신 곳이고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구나를 깨달으면 와 이런 주님이 있는 곳이 지금 내가 되었고 또 진짜 천국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천국과 진짜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신 주님이 계신 이곳.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내 신세를 맨날 한탄하고 그래서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한탄만 하고 나를 미워했어.
그러던 내가 드디어 와, 이곳이 천국이 되었네. 그러면 밉던 나도 다시 뭐예요? 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됐으니까 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춤추고 싶지, 노래를 부르고 싶지. 그 마음이 다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니까 다윗이 쓴 그 시가 뭐예요? 어머머, 내 마음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아 정말 깊이 깨달아지고 기뻐지고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생기가 넘쳐서 회복되고 치유될 것은 그거는 기정사실? 네. 응, 기정사실이라고 그러지. 맞아. 기정사실이고, 기정사실은 좀 유식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좀 무식한 사람들은 뻔할 뻔자라고 그래. 그래서, 천국은 그냥 뻔할 뻔자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이런 시도 쓸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나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진리, 생명의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생명으로 향하여 가야 합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인데 나는 길이면서 동시에 너희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이고 너희가 와야 할 생명을 도달하는 길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나를 믿어준다니 아,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나는 너희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지금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닌 진짜로 생명을 준다고 나는 확실히 약속한다. 그래서 너희가 죽는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왜? 그 죽음 다음에는 새로운 창조가 기다리고 있지 않니? 그때는 확실한 생명, 그토록 기다리던 생명을 내가 주어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그제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일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요. 또 너희는 동시에 내 안에 있을 것이라. 그때는 우리가 어떤 때인지 너희들은 상상이 안 되게 돼 있어. 아, 하나님, 이런 메시지,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 철저히 조건적으로 찌부러져 있는 유전자를 이제는 다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우리 몸으로 영적 몸을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